한편 남편이 아들과 씨름하는 동안 아내는 바쁘게 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야, 유치원이 다 됐어? 빨리 해야 되는데, 나 늦었는데. 야, 빨리빨리빨리. 어? 가자. 유난히 잠투정을 부리는 유찬이. 어쩐지 오늘도 온 가족의 지각이 예상되는데요. 딱잠 깨우는 엄마 모습이네요. 이럴 땐 잠시 유찬이 깨우기 포기하고 일단 가방부터 챙기고 봅니다. 아침에 맨날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예. 저기 버스 시간, 아예 버스 시간하고 아니 출근 버스 시간 맞추려면 1분씩 아까워요. 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는 아내를 살뜰하게 챙기는 자상한 남편 와, 음료수까지. 광렬 씨. 유찬아, 엄마 회사 갔다 일하고 올게. 아빠랑 잘 놀고 있어. 어린이집 잘 갔다 오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네, 아이고. 수고. 자연스러워요. 잠깐만. 아, 참. 핸드폰 놓고 가네. 어디 가세요? 뭐 들어가셨나 보다. 와이프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아이고. 재빨리 뒤따라갔지만 금세 내려가버린 야속한 엘리베이터. 늦은 날엔 꼭 이런 일까지 생깁니다. 유찬 엄마, 유찬 엄마, 자기 핸드폰 놓고 간다. 잠깐만 있어. 어? 잠깐만 기다려. 갈게. 야, 외조 잘하시는데요? 씨. 놓고 가면 어떡해. 엄마, 잘 갔다 오세요. 그래. 빨리 가. 빨리 늦었잖아. 빨리 가. 엄마 빠이빠이. 아내를 출근시키고 한숨 돌리나 했지만 이번에는 유찬이 차례. 버스 도착 시간까지 아슬아슬한데요. 버스 벌써 가네? 30분이 안 되는데. 결국 버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잠시 멈추도록 부탁한 뒤에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광렬 씨. 오늘 아침만 해도 도대체 몇 미터를 뛰는 건지요. 덕분에 무사히 유찬이를 버스에 태웠습니다. 남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는 조깅이지만 광렬 씨는 아침마다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하게 아침에 이게 출근 된다는데요. 전쟁 한다고 그러죠? 지금 아이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편들은 도로 위에서 지하철 위에서 치르고 있을 전쟁. 하지만 광렬 씨에게도 나름 치열했던 시간이었는데요. 한숨을 돌리면서 혼자 늦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제 일상이 시작되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밥을 먹고 또 이제 저희 준비를 또 해야죠. 이렇게 아침 시간을 보낸 지도 어느덧 1년. 살림을 한다고는 해도 해야 할 일들로 야무지게 꽉 채워져 있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끼니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렬 씨 하루 일과. 우선 집안 구석구석 청소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광렬 씨도 처음부터 살림을 맡아 한 것은 원래 살림이라는 아닙니다. 거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고, 이게 상황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힘드네 안 힘드네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매번 그 상황이 닥치다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좀씩 좀씩. 그렇다고 집안일이 주업인 것은 아닌데요. 광렬 씨는 지금 홍삼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온라인 있습니다. 쇼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은 예, 좀그 고객들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상품 문의 같은 경우 바로 이렇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 집안일을 병행하게 된 남편 광렬 씨. 자, 이렇게 남편은 집에서 또 아내는 밖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진짜 아마 뭘까요? 지금까지 다녔으면은 새벽 한 3, 4시에 들어오고 아이와 함께 한다는 거 거의 힘들었을 거예요. 아이한테 아빠의 이미지를 정말 강하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는 느낌을 꼭 주고 싶었고.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살림을 맡길 의도는 아니었고.